예. 예.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이 꽃을 좀 적과 좀 해줘.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농사철에는 이렇게 마을 분들이 함께 그렇지. 모여서 작업을 하십니다. 열매가 잘 열리도록 미리 꽃을 솎아내는 것을 바로 적과라고 하지요. 매실이다. 나오자니요. 아, 요게 매실이네요, 어머니. 아유, 이뻐라. 애기 매실이다. 그것만 따는 것이 아니고 일로 와봐. 여기에서 대구 밴디만 솎아줘야 돼. 그래야 이 매실알이 굵고. 이 매실 농장이 아버님 내 건가 봐요. 아, 내가 아니라도 네. 관리를 우리 부락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매실이 도대체 몇 그루나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나무만은 3만 그루. 3만. 우리 면 전체 그루 수는 10만. 그럼 3만 그루를 여기 마을 사람들이 같이 지금 관리하고. 그렇지, 그렇지. 공동 작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품앗이. 마을 공동 소유인 3만 그루의 매실밭은 주민들의 품앗이로 밭을 일궈 수확도 함께 하십니다. 예! 힘을 모으니 수월하게 일이 끝났는데요. 일을 마치고 먹는 새참.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게 매실로 만든 차요, 차. 매실차. 그러지, 좋다. 잔 채워야 마시네. 아, 이게 매실로 빚은 이 차라 향이 어때? 끝내줘요. 말할 것도 없지. 아우, 새콤새콤 뭐 이게 쭉쭉 넘어가네. 아, 시원하다. 음료로 생각해. 음료. 아, 그만 좀 나작거리고 그만 좀 먹고 빨리 일어나 가야 돼.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현대 빨리 일어나. 얼른 일어나 또 가야 돼. 아, 또 가요, 어머니. 아이고. 가. 아버님, 저 일하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밭일을 마친 후 또 다른 품앗이를 하고 있는 마을의 공동 작업장을 찾았는데요. 그냥 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옛날 한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한과요? 예. 만석지게 땅이라 부를 만큼 쌀이 많이 나는 고장 당진. 그래서인지 예부터 이렇게 품앗이로 한과를 만들어 나눴다고 합니다. 한과 품앗이 대표가 누구예요? 저입니다. 여러분 깜짝이야. 아니, 나는 왜 올렸었지? 여기 전부 다가 대표세요? 네. 왜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조합원들이고. 조합원들이거든요. 48분이. 이렇게 전부 다 모이셔서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됐죠. 3년 정도? 네. 허, 그럼 그전에는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돌았지 뭐. 농사는 아직도 빠르게 고쳐놨다고. 입금은 아주 좋아요. 3, 4, 5 모여 만들던 한과 품앗이가 3년 전에는 마을 기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주민 모두가 바로 공동주인인 거죠. 이렇게 함께하니 더욱 행복하다는 마을 분들이십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과 만드니까 어떠세요? 늙은이들 여기다 끼워놓고 얼마나 좋아요? 이 똥차게 좋아하죠. 아이고! 정성을 다하는 만큼 맛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시죠. 매실청을 조청 만들어서 이 가지를 만들면 맛이 있겠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역시 네, 고소하고 느끼하지 않고 이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올미마을 한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매실나무 기억하시나요? 직접 수확한 매실로 만든 조청을 더해 한과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마을에서 난 농산물로 만든 매실 한과. 이제는 마을의 대표 특산물이 됐습니다. 수익금도 철저하게 배분하고 있었고요. 한 돈을 이렇게 똑같이 다 이런 것만큼 똑같이 나눠요. 이렇게 장부에 다 적어가지고. 같이 일한 만큼 수익금도 공평하게. 이것이 바로 품앗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도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 들여 포장하는 것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역할이고 또 힘든 일은 젊은 분들의 몫이죠. 자, 이렇게 일을 마친 마을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